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구제금융,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나 우크라이나의 휴전 소식 등 대외 변수의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단 이틀 동안만 개장이 됩니다. 하지만 설 연휴 전에 또는 설 연휴 동안에 굵직한 대외 이벤트들이 모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지난 11일 회의 때 독일의 반대로 결렬이 됐었죠. 이번에 다시 구제금융 연장과 또 긴축 조건 완화 등의 합의에게 된다면 시장에는 물론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또다시 결렬되게 된다면 브렉시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목요일에 예정이 되는데요. 설 연휴이기 때문에 이틀 앞당겨서 화요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18일에는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1월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18일 물론 일본에서도 금정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 동안에, 설 연휴 전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통화정책 대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은 변수를 피하고 보자라는 회피 심리가 강해서 월요일, 화요일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960선을 중심으로 현재 강보 앞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내친 김에 나흘째 올라서 610선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램시마를 조기에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한가로 급등했죠. 오늘도 상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여타 바이오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서 60% 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요. 일중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960포인트에 출발해서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에서 잠깐 1955포인트까지 내려갔었지만 다시 상승 전환해서 강보합권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1960선을 중심으로 좁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은 관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84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25억 원 정도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12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6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7% 상승인데요.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610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잠깐 609포인트 찍었을 뿐이고요. 꾸준히 610선 위에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마찬가지로 관망세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매도하다가 지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70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매도하고 있죠. 역시 외국인과 비슷한 물량 227억 원 정도 코스닥 팔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상황 분석하면서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죠. 샘플러스 이드코멘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에 정유화학 조선주 중심으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60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도 연중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전략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전략은 뭐 변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강조를 드렸던 지수대죠. 121선에 대한 돌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우지수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재차 18,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국제유가도 우리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60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일단 그에 맞게 우리 증시도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것은 역시나 금요일에 강조드렸던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경에 코스피 지수 지지로 작용했던 121선이었는데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거의 5개월 가까이를 박스권에 갇혀있다시피 한 우리 증시가 결국 지지가 저항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도 그렇고 거의 4개월째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수가 상승이 나와줘도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 현재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에도 돌파를 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기간 조정으로 이 121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기간 조정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코스닥 지수만 바이오주들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글쎄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대외적인 이슈, 뭐 그리스 관련 이슈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우리 증시 188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까지 상승할 때 결국 그러한 대외적인 이슈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합권이나 소폭 하락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큰 폭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할 때도 거의 미비한 그런 영향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할 건 역시나 정화주 섹터 이외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이 나와줘야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은 지저분하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역시나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럴 때일수록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지수 변동성이 있어도 크게 불리지 않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를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쪽 섹터들 그러니까 작게는 한 2% 정도 크게 한 3% 정도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락업으로 잠겼던 보유계수가 풀리는 그런 시점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삼성 SDS 바닥권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아주 양호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양음양 패턴으로 공략을 해보는 전략. 자, 결국 현재 시장은 크게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은 제한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관심권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사실 국제유가가 한 60불 정도 넘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61선을 현재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한 8%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뻗어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모습이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6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으면서 에너지를 응집하면서 거래를 죽였다가 한 방에 쏜 그런 모습이고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숨을 오랫동안 참았다가 내뱉으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결국 상승한 만큼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정유주들이 결국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 한 종목도 정고점 돌파형이 나오는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 시 매도, 상승 시 매도 관점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좀 말씀드렸었고,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상승폭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힘을 쏟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 우리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아닌 것이 종목별로 오늘 특징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대차거래 그리고 개인들의 탐욕의 결정체인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코스닥이 바닥부터 시동을 건 부분들이 게임주들, 게임주들부터 뭐 다음카카오 그리고 바이오주들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매가 상당히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지난주에 이제 따라잡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란 듯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일단 현재 이미 코스닥 지수가 61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이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의 고점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애매한 구간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분명한 거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다가는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짧은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서히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이 코스피로 옮겨질 때쯤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것이 더욱더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지수도 몇 포인트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코스닥 종목을 홀딩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수익 중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은 간단한 그런 문제인 것 같나. 결국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의 이런 흐름들은 3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의 코스닥 지수 상승의 흐름들이 변동성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4월에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 폭에 변경이 되는 시점과 대차 장보 종목별의 신용 비율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넘기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5개월간의 저항, 코스피 지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5개월간의 저항, 121선에 대한 돌파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돌파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으로 조금은 쉬어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오늘과 내일 단 2거래일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벤트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통위 그리고 그리스의 문제 또 회의가 다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FOMC 등 제법 큰 이벤트가 많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금주에는 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금통위, FOMC 의사록 발표, 일본의 금정위 등이 있습니다. 먼저 16일 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관련해서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17일에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이번 달 말까지가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연장 관련해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뭐 알려다시피 뭐 추가 연장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정점을 찍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17일 날 화요일 날 한국의 금통위는 통화정책 회의를 할 텐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향후에는 언제든지 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는 채 동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미국의 FOMC 1월달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1월 의사록에서 뭐 통화정책 정상회의에서 인내심 문구가 뭐 논의에 대한 뭐 이기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3월달까지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지만은 뭐 인내심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견 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금요일 날 유로존 2월 제조 PMI 잠정치라든지 유로존 2월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최근에 뭐 유로존 경제 지표들이 유가 하락이라든지 유로 약세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뭐 유로존 금리 인하라든지 3월부터 시작될 뭐 채권 매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유로존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뭐 예상되고 있고 이 부분이 뭐 국내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펀더멘탈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금통위 그리고 미국의 FOMC 의사록 22회의록까지 모두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금주는 뭐 짧은 뭐 거래일이지만 저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추구를 합니다. 뭐 그리스 구제금융 불확실성은 뭐 계속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문제 역시 정점을 지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뭐 지난주 봤듯이 뭐 4분기 유로존 지표에서 좀 뭐 완만한 뭐 바닥 턴 그다음에 이번에 나올 2월달 제조 PMI라든지 서비스 PMI 지표도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는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 측면도 당장은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금주 영업일이지만 뭐 좀 좋은 주식이 있다면 바이앤홀드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최근에 실적이 많이 이제 대다수가 나왔는데 실적 대비 좀 밸류가 저평가된 종목으로는 좀 더 관심이 모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종목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웅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AS 받아보기 전에요. 지난주 네. 주셨던 종목 가운데 대성파인텍 있었거든요. 예. 오늘 상한가로 급등합니다.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렇죠. 상한가 같으니까 한번 뭐 살펴봐야죠. 네. 자, 이렇게 뭐 저희가 종목 돋보기에서는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나 굉장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그냥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증권거래소에서 뭐, 상패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경제에서 뭐 안 주나요? 예. 아쉽게도 아직. 아직.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더, 이런 종목 많이 드릴 거고. 일단은, 뭐, 대성파인텍 흐름 오늘 뭐, 상한가 바로 가는,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그전부터 거래가, 한번 좀 터져준 다음에 네. 좀 눌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눌림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한번 해보자 예, 말씀을 드렸고 기회는 뭐 충분히 뭐 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 올라갈 종목이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워낙 금융 쪽에서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품 금융 관련 금융 쪽에서 세계적인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예, 중견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가 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 목표로 말씀드렸던 5,000원대까지는 한번 예, 들고 가보는 예, 전략 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뭐 방송 보시고 예, 사셨던 분들은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보유하신 분들은 설 연휴 앞두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네, 5,000원까지 그렇죠. 들고 가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설 연휴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죠. 오랜만에 거래소 쪽에서 들고 오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세아베스트 예, 있었고요. 예, 창해 에탄올 예, 다시 한번 들고 오시는 예, 종목이었고요. 예. 일단 뭐 세아베스트는 워낙 그 뭐 특수광 쪽에서는 뭐 좀 세계적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광 하면 뭐 자동차 강판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시 그 현대 기아차에서 초고장 강판을 좀 늘렸다 뭐 이렇게 예, 많이 그 선전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 게 다 뭐 특수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아베스트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했었고 이렇게 좀 눌릴 때 이렇게 좀씩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아무래도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밀려준다 하더라도 그걸 뭐 손절 섣불리 손절보다는 예, 좀 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물릴 때마다 비중 확대 이 전략으로 가시면 뭐
제가 뭐 그때 말씀드렸던 39,000원까지는 한번 예, 뭐 상반기 내에 한번 좀 갈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창의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예,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예, 목표가를 원래 24,000원이었었는데 2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더 사자. 그래서 네.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28,000원대로. 워낙 또 이 종목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소맥이다 뭐다 소맥 그 트렌드가 굉장히 오래됐죠. 소재 어떻게 보면 재발견이죠. 예, 재발견이고 네. 그리고 지금 수요도 소주 저도주로 가면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수출도 예, 활발하고요. 뭐 소주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굉장히 또 고가 예, 주로서 굉장히 좀 예,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했을 때 뭐 28,000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오늘도 뭐 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기회가 있었고 예, 보유하시는 분들 계속 보유하시고 24,000원 밑에서는 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트는 39,000원 목표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창의 에탄올은 24,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 하셨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도 매수 기회는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늦지 않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엔텍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테림포장. 예, 그렇습니다. 와이엔텍 같은 경우 오늘 좀 고가에서 좀 윗골에 달고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4,200원, 5일선 정도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좀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아직 기회를... 조금 더, 예, 조금 네. 더 기다리시고, 한 번 더 좀 한 4,300원? 예, 그 밑에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매수에 가담하시면, 이쪽, 제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업체들, YNTEC 뿐만 아니라, 뭐, KG ETS나 이런 쪽이 좀 흐름이 최근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대비해서 좀 최근에 올랐던 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뭐, 저 정도, 한 뭐, 5일선 뭐, 내외를 해서 그 정도가, 예, 접종이 좀 마지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네. 오면 매수에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테림 포장이죠. 테림 포장 오늘은 좀 양호한데 일단 뭐 골판지 쪽은 워낙 작년에 좋았었고 올해도 특별히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FTA 거기에다가 뭐 다 뭐 수출입이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뭐 택배 택배 시장 계속 뭐 성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소셜 커머스나 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성장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골판지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테림 포장 굉장히 싼 구간입니다. 싼 구간 2,400원 밑에서는 그냥 산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 뭐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뭐 2,800원, 3,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NTEC 그리고 테림 포장까지 AS 마무리를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죠. 설을 앞두고 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선물이 돼야죠. 예. 일단은 첫 종목은 이제 한독입니다. 한독. 네. 한독.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뭐 전문 의약품을 주력을 하고 있고 뭐 중견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제약 인수 후에 재작년에 인수했죠. 2003년, 2013년 뭐 말에 그 인수를 해서 앞으로 뭐 지금 뭐 시너지 효과는 특별히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외형은 좀 성장을 했고요. 그 태평양 제약의 어떤 케토토 그런 관절염 치료제 브랜드죠. 네. 그거를 좀 인수를 해서 그걸 또 효과도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런 제네릭 쪽 제약사죠. 뭐 테바사라고 예전에 테바사와 함께 이제 협업 효과도 이제 한독이 협업 효과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한독의 흐름이 좀 괜찮은데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는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22,000원 밑에서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를 매수 관점에 좀 보고 있고요. 예, 목표 주가는 22,000원 밑에서 매수 성공했을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고 이 정도 손절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백산입니다. 백산은 얼마 전에 했던 거 좀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는, 공략했을 때 4,100원대였었는데, 금요일 날, 상승하는 흐름, 뭐, 수급도 괜찮게 나오고, 예, 좀, 거래가 좀 실리는 게 좀 파괴돼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공략, 이건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 신발, 전자제품 케이스, 그리고 자동차 내장재 그 합성 피혁을, 예, 합성 피혁을 만드는 업체고요. 예, 신발 부문은 뭐 국내 1위고 세계에서는 2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뭐 주요 고객이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부품 쪽, 그런 부품이라고 하기는 그 케이스 쪽에 올해 또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6가 뭐 티저 광고가 나왔는데 좀 괜찮게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그쪽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목표로 했던 예, 6,000원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 뭐 한 4~5% 정도 올랐죠. 거기서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매수 가능하고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아, 대표적인 이것도 좀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성광이랑 좀 비슷한 종목인데 도시가스 전문 기업이고요. 2009년도에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뭐 대구가스, 뭐 서울가스 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 점유율은 13.76%고 그리고 서울 도시가스는 전국 3위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회사 기업인 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은 1조 원대의 그 매출을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예, 부품사고요. 자동차 부품사고. 작년 그 6월부터 예, 작년 6월 달부터 거의 진짜 뭐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 쪽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뭐 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기관 그 매수를 하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예, 조금씩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단가도 예, 뭐 비쌀 때도 계속 사왔기 때문에 예, 비쌀 때도 이렇게 계속 사왔었기 때문에 단가도 11,000원에서 뭐 한 1,500원 이 사이로 지금 뭐 여러분들 사시면 기간 단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도 좀 중장기로 놓고 보면 한 15,000원 정도는 15,000원 정도 다음에 이게 뭐 비싸다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적정 가치가 예, 그 정도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중장기로 보면 꾸준하게 한번 좀 올라갈 최소한 전고점이었었던 13,000원대는 한번 예, 가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다음 종목은 이제 사무엠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삼성전자 내 어떤 케이스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대세는 이제 금속이죠, 금속. 예, 메탈 케이스. 아이폰이 이게 좀 불을 지폈죠. 그래서 메탈 케이스 주력 전환하면서 스마트폰에 그런 실적이 좀 급증을 했고요. 사무엠스도 예, 이렇게 그 트렌드에 잘 맞춰서 그때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매출이 420억대에서 2014년도는 무려 3,600억대까지 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메탈 관련, 예, 그 부품들이, 예,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8배 이상 성장을 했고, 2015년, 예, 좀 있으면 갤럭시 S6, 예, 출시가 되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2015년 예상 PR 오르긴 했지만, PR도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4,300원 전후로 해서, 예, 눌림시 적극적으로 좀 매수, 예, 가담하시면, 예, 뭐 적어도 한 5,500원까지는 한번, 예, 상승 흐름 좀 네. 기대해 보셔도 굉장히 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예, 그런 최근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또 설 연휴 마음 놓고 보내시라고 설 선물이 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지금 상황은 좀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959포인트 중반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1포인트 정도를 현재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디폴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 분명한데요. 당장에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부분이 쉽게 해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국내 금리 인하 내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제가 볼 때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가능성은 있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딱히 지금 당장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땐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큰 걱정 없이 그냥 시장 보시면 되고 설 잘 쉬시고 나서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다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상담원과 함께 수급 100점 그리고 오늘도 종목이 있습니다. 광동제약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AS 해드릴 건데요. 끝까지 방송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 안내해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급 100점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줍니다. 셀트리온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1등이에요. 수급이요. 그 다음부터 제일모직 SK하이닉스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수익률이 배당 포함 70%가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더 가겠죠? 이렇게 올려버린 경우에는 지금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요. PBR 1배가 안 됐었었어요. 네. 이 전까지만 해도요. 네. 1월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좀 상황이 바뀌었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갈까요? 네, 더 갈 겁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서 드디어 1위를 했는데, 오늘부터 1위입니다. 셀트리온이 목표가를 제가 8만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엄청난데,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현재 외인이 47만 주 매수고요. 기간이 20만 주 매수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외인이 300억, 기간이 138억으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종목 다 합쳐서 1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8만 원까지 본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8만 원 목표가 아니죠? 네, 10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조정을 기다릴 수 있는데 사실 조정 나오더라도 쉽사리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 작년 12월부터 4만원 아래에서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배당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추천을 드려요? 추천 못 드려요. 여러분 아시죠? 궁금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추천 못 드려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매수 못하신 분들은 네, 빠이빠이. 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종목도 있어요. 네, 강연회 때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던 종목인데요. 방송에선 절대 안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강연회 때 오시면 또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에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제일모직 차트가 참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올라가고 삼성 SDS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6.8% 급등하네요. 얘가 더 잘 가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SDS도 괜찮았고 제일모직도 네, 좋은 모습입니다. 자,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여부는 판가름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뭐 적정 주가 수준의 펀더멘탈을 따져보자면 이미 이 친구들은 그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지배구조 부분을 빼버린다면 사실 굉장히 고평가예요. 자, 하지만 계속 제가 1분기 안으로는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핵심 개편주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봐야 된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모직은 차트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오늘과 지난주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좀 더 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막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보죠. 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쉽사리 올라가진 않는데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전까지의 수급인데요. 2월 11일부터 해서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많은 물량들이 촥촥 매수가 들어옵니다. 확대해 볼게요. 매수가 들어와요. 3거래일 연속 양매수가 현재 네,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주고 있다고요. 자, 오늘장 볼게요. 맨 위에가 SK하이닉스인데요. 수량으로 체크해드립니다. 자, 수량으로 보니까 보이시나요? 자, 외국인이 29만 주, 약 30만 주고요. 기관이 6만 8천 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양매수가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로 가죠. 차트를 보는데 여기 보세요. 근데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몇 프로나 올랐나요? 2%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보니까. 주식수 매수한 거 대비해서 별로 안 가네. 그쵸? 이럴 경우에는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이나 다음 주나 해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4만 한 9천원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되게 지루하다 느끼십니까? 요거? 몇 개월입니까, 이제? 아, 8개월, 9개월 돼가나요? 지루한가요? 지루한 건 아니죠. 네, 이 정도면 뭐, 대박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가져가야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요, 오히려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게 어떨까?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선 수급이 좋은 종목들만 다섯 가지를 선별해서 가지고 나오는데요. 항상 수급 1위에서 3위 종목은 제가 항상 넣어놓습니다. 자, LG화학이 그 중에 이제 하나, 1위에서 3위는 아닌데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 LG화학은 또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연말까지 보실 거면 사고 아니면 사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 드리죠, 맨날. 네. 자, LG화학 수급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을 열어보니까 외인이 약 5만 주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간 2천 주. 금액으로 보자면 외인이 얼마를 사주냐면 네, 112억 원치입니다. 확대해드리죠. 112억 원치를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다시 그 전에 수급을 살펴보자면 잘 아시겠지만 그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외인들만이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 계속 외인, 아 죄송합니다. 가운데 외인입니다. 외인 갑니다. 외인이 계속 사주고 있죠? 그쵸? 외인이 계속 삽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뭐예요? 외국인이 팔지 않는 이상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외인이 팔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뭐 오늘 자리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게 라인에 걸렸다는 거.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조정은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산인프라코어 보죠. 자, 급등을 해요. 차트를 보죠. 어느새 1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급등을 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렇죠? 밥캣 효과를 드디어 보는구나. 네, 밥캣이 드디어 상장을 하는구나. 밥캣이 무슨 회사인지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중장비 업체인데 소형 중장비 업체.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조그만 거. 그리고 뭐 그러죠? 지게차도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왜 이게 선진국 회사냐면 인프라가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조금 뭐 수리라 그럴까요? AS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큰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불도저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포크레인도 조금 하면 돼요. 다 작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 이제 회사인데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어요. 회사는 우리나라. 매출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이 두산 인프라코가 이렇게 올라가냐면 밥켓의 상장 효과가 이제 곧 생긴다는 거죠. IPO 효과가.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까요? 네, 올라갑니다. 두산 인프라코는요, 조정이 나오시면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큰 조정 나와야 돼요, 대신에.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요, 큰 조정 나와주면 최소한 5% 이상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날을 관심있게 보십시오. 수급도 좋기 때문에요,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겠다. 아마 인프라코 연말까지 해서 좋은 그림 그릴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보죠. 5272님 아미코젠 볼게요. 45,000원이요. 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45,000원입니다. 자, 추세를 조금 보실 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가죠.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라인이 잡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 추세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라인에 대한 추세가 있긴 했었는데요.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 라인도 여기 라인 좀 잡히는 모습이고, 주가가 어떻게 갈까? 1차적으로 5만원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네, 5만원까지는 간단 소리인데 차트상의 분위기는 그래요. 가능할지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사항을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기관들이 끌어내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거꾸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좀 지우고 내려갔죠. 기관들이 매도해서. 근데 오늘장은 얘가 조금 괜찮아요. 오늘장 보겠습니다. 오늘장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세가 소량 나옵니다. 많지도 않아요. 천주 매도가 멈췄구나.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나요? 혹시 외인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애매합니다.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차트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바닥은 거의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큰 조정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실적 체크해보죠. 실적을 체크해봤더니 실적이 말썽이네요. 실적이요. 4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가 있는지. 4분기 실적이 네, 어디 있나요? 나와 있네요.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45% 뛴 40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50억이라고 합니다. 자, 40억. 순이익이 40억이래요. 4분기 때 얼마 한 거예요? 5억 했어요. 5억. 많이도 했네요. 그렇죠? 3분기까지 35억이었는데 여기 35억 보이시죠? 5억 했어요. 5억.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꺾인 거네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당장에 찾을 게 없네요. 그럼 주가가 쉽사리 이렇게 그냥 차트 흐름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는 약간 애매하다. 당장은 어떻게 이 종목?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다른 거 보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매도 의견 아마 횡보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네. 뭐 이거 해드릴 거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나오고 나면 그리고 매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궁금하신 분이 아주 빠르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럼 어디 조정을 봐야 되냐? 어디까지 내려오면 이게 정말 땡큐일까? 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 날 나왔던 자리가 여기 자리가 나와 있네요. 자, 얼마냐? 11,000원 깨면은 싸구나 하고 달려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11,000원이면 싸구나 달려들었는데 더 올라갔어요. 급등해 버렸어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다음 자리 어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라인 잡아 버립시다. 요렇게 잡을게요. 제가 11,000원에서 밑꼬리 라인 잡혔잖아요. 여기잖아요. 자, 여기 정도. 요게 정도 얼마입니까? 11,500원 자리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5%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안전하게 그래도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려갈 땐 놔두시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가 요쯤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 짧게 볼 종목 아니죠? 오래 걸리는 종목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잘 좀 참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종목 AS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머니가 EPS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광동제약이랑 머니가 EPS 조금 AS를 해드릴게요. 아, BS금융지주도 있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이 오늘 현재 주가를 보자면 현재 13% 정도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는지 갈 때도 됐는데 광동제약이 하나 터졌어요. 1차 먼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방송은 골라 사시면 망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골라 사시면 망해요. 아 진짜 여러분 골라 사시면 망해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종목 선별을 해서 추천을 드려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동제약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켜봅니다. 오늘 이슈가 뭐냐면 뉴스 기사 같이 잡아볼게요. 서울경제계 없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아 있는데 다른 얘기네요. 자 아, 코리아이 플랫폼이라고요. B2B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사를 지분을 이제 56%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2013년 매출이 5천억이 넘어요. 잘 보세요. 광동제약이 매출이 얼마냐면 볼게요. 2013년 4,600억이에요. 올해 좀 해가지고 5천억 가까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50% 넘었으니까 지분법이 들어갑니다. 연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광동제약 매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장난 아니겠죠. 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판단에 주가가 올라가고 새로운 시너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내일 팔지 다음 주에 팔지 모릅니다.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약속드린 것은 이 방송에서만 매수하고 매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 거짓 없이 이렇게 제가 딱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다른 거 AS를 하자면 원익 IPS가 좀 밀리죠. 자, 오늘도 밀립니다. 매수가 12,000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종가에서 들어갔고요. 현재 마이너스 2% 조금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150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자, 원익 IPS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요? 저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 실적 좋고 4분기 최대 실적인데 이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받고 어느 한 기관인가 외인인가 제가 볼 때 기관 쪽에서 물량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가 끝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12,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계속 매수 사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BS는 뭐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탑픽주입니다. 오늘 탑픽주는 오전장에 이제 이거를 했는데 제가 힌트를 거의 안 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국순당입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국순당.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과 흐름 자체에서 벗어나는 종목이에요.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수급을 보죠. 자, 수급 이런 종목을 제가 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수급을 제가 들고 나오진 않아요. 잘. 네. 이슈가 있습니다. 자, 국순당은 무슨 회사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걸리 회사인데요. 막걸리가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첫 번째 이슈가 저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80억 보유 중입니다. 네, 이미 오전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 기사가 11시 넘어서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는데 80억 보유 중인데 잘 보세요. 셀트리온 말고 국순당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076억이거든요. 크지가 않아요. 1076억인데요. 이 80억 이슈가 터지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엄청 뛰고 있어요. 엄청 램시마 때문에 뛰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국순당 주가는
바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셀트리온 이슈와 맞춰서 주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길게 볼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오전 방송에 한번 했는데 분봉으로 볼까요? 벌써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오긴 했어요. 3분 분봉죠. 네. 오전 10시 방송에서 했었죠? 여기였는데요. 이렇게 갔다가 좀 이렇게 약간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제가 보고 한번 네,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종가로 10% 매수 부탁드리고 손절가는 목표가는 이 방송에서만 정리합니다. 손절가는 5,700원입니다. 여기 라인은 지켜주시면서 매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순단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 마감을 7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59포인트입니다. 0.08% 어제보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1.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610포인트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양시장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큰일이 없다면, 큰 변수가 없다면 역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화요일장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